5년 전인가 밴드가 이제 미국 투어를 하게 돼서 그 투어 일정 때문에 회사를 그만 두게 됐고 투어를 갔다 오니까 통장에 잔고가 한 10만 원 정도 있더라고. 그래가지고 뭐랄까 고민을 많이 했죠. 그러다가 건축적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. 도전? 글쎄요. 도전은 그냥 살아가는 게 도전인 것 같아요. 그리고 굳이 의미를 부여하자면은 그 일을 왜 했냐 정도. 제가 학생 때 건축을 배워서 일도 그런 건축적 일을 하게 되고 그런 공간을 만들면서 사람들과 많이 소통하고 개인적으로 되게 만족스러운 한 4, 5년을 보낸 것 같습니다. 음악은 되게 들으면 직관적으로 바로 알 수 있고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어떤 언어 그리고 소통의 하나의 수단이죠. 딱 그 직업으로만 저를 정의하고 설명하기는 조금 힘든 것 같아요. 요즘에 뭐 음악도 계속 하고 있고 그리고 뭐 건축 일도 하고 있고 하지만 그냥 그 외에도 막 가게도 운영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뭐 정확히 직업을 뭐고 내가 어떤 사람이다 말하기는 약간 힘든 것 같고 저는 그냥 어떤 상황을 만들어가지고 그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랑 소통하고 약간 이런 거에 즐거움을 느끼고 그게 저의 어떤 직업이고 저를 설명하는 어떤 방식이었으면 좋겠습니다. 아마 가족이 아내가 없었으면 저는